수행 맞고 지금 집에 왔는데 또 숨었어요. 얘는 아직 내가 어려운가 봐. 어려울 수 있지. 얼마 안 봤으니까. 이거 비건 슈퍼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진짜 예뻐요 색깔.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가지고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제가 남자친구가 실팔찌를 선물해줬는데 그거를 제가 잃어버렸어요. 이 실 짓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이소 가가지고 그 실팔찌 만드는 그거 좀 사가지고 만들어서 차고. 아 진짜 어떡한 거야. 있는 거 아니야? 있을 수가 없어. 내가 제가 진짜 여기다 꽉 다이소를 갔다 오겠습니다. 다이소 갔다 와서 밥 먹으려고요. 어떤 거? 실팔찌. 실팔찌. 네, 왜요? 귀요미, 이제 만지게 해주는 거야? 이제 겨우 1일차인데? 고마워요. 애기가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열었어요. 만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들이대요. 귀여워. 만질 줄 몰라. 근데 언니 굵은 안 돼, 미안해. 조금만 버텨줘. 경우에는 언니가 이따가 놀게 해줄게. 하셔야지 이 정도 굵기의 팔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귀여워. 한번 떨어뜨리지 마. 안 돼. 거기 실팔찌 그런 걸 안 판다 그래가지고 안 팔아서 대충 끈같이 생긴 것들 색깔 조합만 봐가지고 샀어요. 40cm? 40cm를 어떻게 알지? 없는 것 같은데 큰일이네. 탱크 기다려. 하하! 탱크야 이거 봐. 탱크야? 몇 개? 좀 이상해. 이 실을 이 앞에 있는 가위로 깔끔하게 이렇게. 그러면 이쪽이 한쪽이 남았죠? 조금만 돼? 한쪽도 반지 아닌 눈. 하실드는 이렇게 사진 당겨서. 아니 40cm라며요 선생님. 진짜 어여서 선생님 개 커. 이게 뭐임? 반지 조절됨. 아니면 중에 하나를 당겨. 이게 제일 큰 사이즈. 손목에 맞게 조절을 해주죠. 핑크야, 너 이거 할래? 다시 할게요.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. 선생님 여섯 줄로 하라 했지만 전 세 줄로 할게요. 좀 많이 두꺼운 것 같아서. 여보세요? 헐. 청소는 아니고 사실 쉬고 있어. 커피 먹고 우리 아까 빵. 혹시 이 정도면 되겠지? 끝! 내 거는 밥 먹어야겠다. 오늘의 저녁. 마트에서 장 보고 후토마키 사왔어요. 대박 맛있겠죠? 와우입니다, 와우. 한승연의 두. 너네가 야씨 너 반갑다. 잘 잤어?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분이 좋아. 진짜 맛있어. 안녕히 가세요. 최고 최고. 한나라 조삼단 이거 고기냐?
치우는 거 잘 봤어? 잘 봤어? 이거? 너 코에 모래 묻었어. 랩이요? 아, 이렇게 간편하게 지금 아예 그 다 막은 게 아니라 살짝 구멍을 아, 누나 저작권료 같은 거 내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보기는 해도 됐어, 이거 먹자. 탱크 이거? 츄르? 탱크 츄르? 진짜 짜잔, 만들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한 번씩 만들어 드셔보세요. 이렇게 먹습니다. 그리고 고양이. 집에 왔고요. 내 집은 아니지만 맥주와 최애 안주스. 엄마 잘 왔었어?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. 밥 먹고 조용히 봐주겠지. 난 솔직히 너 마음 잘 모르겠을까 봐. 나 이제 안 돼. 아 아파 발톱. 나는 너한테 얘기했지만 그럼 대화해봤어? 응. 그래. 야야, 저 봐봐. 무섭다. 야. 무서워 지금. 나가줄 것 같고 시은이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시은이가 잘 만나줬으면 좋겠어. 탱크야 아파. 어제 감자면을 먹고 자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. 이거 하나 먹고 나가려고요. 피검사하고 다 검사 결과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. 확인하러 일찍 오라 했는데 제가 늦잠 부렸어요. 이제 가볼게요. 기다려. 안돼 안돼 기다려. 기다려. 잘했어.
맡기고 왔고요. 커피 샀어요. 그리고 고양이가 청소기를 좀 무서워했어가지고 얘 병원에 있을 동안 청소를 좀 빨리 해보려고.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를 뜯어볼게요. 좀 이것저것 시켰거든요. 이거 라브아 퍼퓸 고농축 섬유연대 우드향. 패키지 왜 이렇게 예뻐. 클렌징 밤. 이거 제가 쓰는 거 아시죠? 진짜 좋아요. 이거는 그냥 뭐 이거저거 샀습니다. 저 손톱 했거든요. 귀엽죠? 러브야. 안녕. 애교쟁이네. 아이 귀여워. 고양이야. 밥을 먹어볼게요. 오늘도 이거를 먹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방 가서 좀 시원하게 얘기하자. 그래. 뭐 별다른 게 있겠어? 탱크털 어땠대? 프라이. 나는 되게 진짜 빨리 내 마음의 정리가 내일이라도 정리가 되면 바로